자, 제 차는 2024년도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입니다. 전동화 모델. 앞에 이렇게 충전구가 달려있는 전기차죠. 전기차. 이새 차를 뽑고 나서 항상 이 특유의 새차 냄새가 있어요. 새차 냄새. 아, 이거 세차 냄새를 빼거나 혹시 또좀안 좋은 냄새를 뺄때꼭 필요한 게 방향제죠, 방향제. 그래서 오늘은 방향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차가 또 지저분하면 기계 쓰죠. 안녕하십니까. 택시기사님들께 추천해드리는 방향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핫하고 후기가 많은 밴볼릭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7가지 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본인에 맞는 향을 고르시면 됩니다. 구성품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제 구성품은 사용설명서, 방향제를 흡수할 수 있는 석고, 본체, 쇳소리가 나네요. 본체 방향제 워렉. 네, 냄새가 날아가는 거 방지, 외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맞는 클립 가속으로 되어 있고, 원래 기본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 들어가 있는 게 짧을 경우 이제 차량에 맞는 걸로 선택하게 되면 그 클립을 같이 동봉을 해줍니다. 사용 방법은 우선 커브를 돌려서 석고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석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이 자기가 원하는 향, 이게 스포일이니까 너무 많이 바르시면 냄새가 좀 안 좋습니다. 좌석이라 별도 이렇게 뭐 장비 없이 붙이면 편하게 쓰네요. 이 방향제 앞에 있는 이 회전판을 돌려주시면 완전히 닫게 되는 방식이 있고, 뭐 이렇게 풀게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닫아만 놔도 이 뒤에 이렇게 틈이 있기 때문에 이 틈새로 향이 나옵니다. 굳이 앞에 커버를 안 열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차는 이렇게 송풍구가 있지만 이게 안에가 상당히 깊거든요. 나오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방향제 잘못 사용하시면 머리가 아프고 멀미도 납니다. 밴볼릭 방향제는 그러한 불쾌감이 없다 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 조향사분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향에 대해서 불만족하다면 100% 무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1+1 50% 할인 중이니까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상 택시 기사님들께 추천하는 엠볼릭 방향제 후기였습니다. 아이고 무겁다. 무거워. 제 차의 빈차 등은 안 보이시죠? 고급차가 아닌데 왜 빈차 등이 어디겠냐? 여기 요 위에 이렇게 좌석판이 있어서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일주일 정도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충전해서 좌석판에다 철판에다 붙이면 귀찮긴 하지만 나름대로 깔끔해요. 지붕도 구멍도 있고. 뭐 어차피 제 거는 구멍을 못 뚫습니다. 이게 철판이 아니고 유리로 돼 있는 솔라로 되기 때문에 구멍을 못 뚫죠.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 미터기를 키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먼저 호출. 이렇게 빈 차등이 꺼지고 앞에 호출로 바뀌고요. 다음은 예약. 이렇게 빈 차등이 꺼지고 차량 넘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냥 보통 주행을 하게 되면 일반 차와 똑같죠. 이렇게 불이 전부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트렁크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약간 좀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소나타 탈 때는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하는데 다이가 필요 없는 차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네요. 할 게. 우선 트렁크를 열면 이렇게 흰 불빛 원래 있는 조명이죠.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어두워 보여요. 사이드는. 그래서 다가가면 이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되게끔 요거 하나 달아놨어요. 꼈다 붙였다. 어둡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밝은 거죠. 방향을 놓쳤네. 아이고, 뭐 이렇게 물건들이 많냐. 향기 좋네.